여러분, 민델리입니다.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나가기 전에 What's in my bag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한번 켰어요. 이렇게 제 외출 가방을 좀 가득가득 채워서 왔거든요. 여기 안에 제가 평소에 외출할 때 들고 다니는 것도 있고 장거리 외출할 때 들고 다니는 것도 있고 또 연예인들 What's in my bag 보니까 뭐 영양제나 뭐 이런 약간 꿀템 같은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도 한번 탈탈탈 털어볼 예정이에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먼저 가방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스탠드 오일에서 구매한 가방이고요. 요거는 지난번 하울 영상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 겨울에 정말 정말 잘 맸던 찐 휘뚜루마뚜루 가방이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되게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진짜 막매기 너무 좋아요. 얘는 수납력이 진짜 좋거든요. 진짜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데 살짝 아쉬운 점은 이것저것 다 넣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잘 안 잠겨요. 그렇지만 여기 위쪽이 막 꽤나 무게감 있는 느낌이라서 얘가 막 이렇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많이 넣어도 괜찮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 가방을 열어보면 뭐가 되게 많죠? 제가 찐 보호상이라서 외출할 때 이렇게 좀 많이 넣어서 들고 다닙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딥티크의 오르페온 향수고요. 제가 가을 겨울 통틀어서 너무너무 잘 썼던 제 인생 향수라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요. 이게 어떤 향이냐면 그냥 백화점 1층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좀 머리 아픈 머스크한 느낌이 덜한? 어떻게 보면 가벼운 느낌이 나면서 좀 세련되면서 짙은 느낌 나거든요. 그래서 이 향수는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추천을 해드리고요. 무게감이 있는 향수면서 무게감이 없는 느낌이 들고 어떤 룩을 입어도 뿌렸을 때 다 어울려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향수예요. 너무 가볍지만은 않은 향수 쓰고 싶은데 좀 우디 계열이나 약간 스티어스 계열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도 향기템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핸드크림이에요. 이거는 애프터블로우의 퍼퓸 핸드크림 자스민 머스크 향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바디워시나 로션 이런 바디에 바르는 제품들은 조금은 가벼우면서 플로럴 계열의 향을 추구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얘가 딱 그런 느낌의 향이라서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향수로도 있는데 이거 향을 딱 처음 맡아봤을 때 그 랑망의 메리미 향수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에서 머스크함을 조금 더 추가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랑망 메리미 향수 좋아하셨던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저는 그 향수가 제가 20대 초반에 진짜 많이 썼던 향수거든요. 그래서 요거 오랜만에 맡으니까 추억의 향수? 약간 그런 느낌이 나와서 좋더라고요. 얘는 좀 자스민 향이 나면서 머스크한 향도 나는데 가벼운 듯한 향이거든요. 가벼우면서 상큼한 듯한?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얘가 보습력도 되게 좋고 발향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가볍게 발라도 손에 되게 좋은 향이 가득해가지고 이것도 요즘에 외출할 때 정말 잘 들고 다니는 그런 핸드크림이에요. 그 다음엔 제 지갑입니다. 푸르아의 이런 카드 지갑이거든요. 저는 이거 레드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 푸르아가 장점이면서 단점인 게 다 커스텀이 가능해서 제작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주문을 하고 적어도 2주 정도는 걸린다는 점? 이거 말고도 여기 앞에 부분이랑 여기 뒤에 가죽 부분을 색깔을 아예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진짜 컬러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커스텀하면 좀 흔하지 않는 그런 지갑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저는 이거 한 2-3년 정도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쓰면 쓸수록 가죽이 태닝되는 되게 빛바란 듯한 그런 느낌이 더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썼을 때보다 지금 좀 가죽이 빛을 발해가지고 좀 어두워졌어요. 지금 느낌이 조금 더 빈티지하면서 딱 이 가죽 특유의 느낌이 잘 살아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편한 게 여기 앞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는 좀 잘 쓰는 교통카드용 카드를 넣어놓고 그냥 여기는 민증이랑 카드 이런 것들을 막 쑤셔 넣어요. 그리고 또 현금이 생기면 현금도 좀 구겨가지고 넣어서 보관할 수 있거든요. 얘가 카드랑 이런 게 은근히 많이 들어가서 진짜 좋아요. 되게 이 지갑도 막 쓰기 좋으면서 예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엔 저의 입냄새 파괴템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덴티스트 구강청결제고요. 요거는 아이스브레이커스 페퍼민트 향입니다. 요거는 제가 진짜 오랫동안 쓴 진짜 5년 동안 꾸준히 들고 다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하도 제가 요걸 써가지고
해가지고 다 욕을 했어요. 요게 다른 구간 청결제보다는 가격대가 꽤나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용량이 그 중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면 자주 쓰면 3개월 정도 쓰고 자주 안 쓰면 한 반년 정도 씁니다. 요거는 딱 한번 써도 입안 잡냄새나 그런 좀 불쾌한 향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향? 그런 것도 많이 잡혀서 되게 좋고 요거는 그냥 요거 쓰고 난 뒤에 조금 더 상쾌한 느낌이 들고 싶다 한다면 요거를 먹습니다. 그냥 요런 캔디인데 약간 자일리톨 맛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먹으면 입안 전체가 되게 상쾌한 느낌이 나서 되게 좋기도 하고 그냥 좀 입이 심심할 때 자주 먹는 그런 제품입니다. 다솔 이너 밸런싱 페미닌 티슈. 요것도 제가 진짜 많이 보여드렸던 페미닌 티슈잖아요. 요거는 보통 분비물이 많은 기간인 PMS 기간 아니면 생리 기간 때 무조건적으로 들고 다니고 또 여름철에도 무조건적으로 챙기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요거는 오랜 시간 외출을 하거나 그렇게 좀 분비물이 많은 날에 외출을 하면 되게 찝찝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볼일을 보고 요걸로 마무리를 닦아주면 진짜 겁나 상쾌해요. 전혀 찝찝한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씻고 나온 것처럼 되게 상쾌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한번 쓰면 절대 못 잃어요. 요거는 게다가 물에 풀어지는 그런 원단이라서 다 쓰고 그냥 바로 변기에 쑥 버리면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여러모로 되게 편해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최근에 먹기 시작했는데 진짜 너무 좋아서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쿠팡에서 직구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무슨 영양제냐면 밀크시슬이에요. 제가 원래 먹던 밀크시슬이 진짜 효과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있으니까 먹는데 되게 효과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다 먹은 김에 밀크시슬을 바꾸자 해서 여기 꽤 직구 라인 중에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 겸 작은 걸 구매를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맞고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또 혼자서 술을 좀 자주 먹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간 영양제 눈이 좀 잘 가더라고요. 근데 간이 안 좋으면 되게 피로도가 잘 쌓이고 하루 종일 피곤한 사람들이 좀 간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그냥 아침에 눈 뜨기 너무너무 힘들고 눈 떠도 되게 피곤하고 커피를 마셔도 하루 종일 되게 피곤했어. 그래서 제가 비타민도 먹고 오만대만 걸 다 먹었는데도 그런 피로도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먹고 난 이후로 그런 피로도가 싹 풀리면서 제가 요즘에 알람 없이 8시에 일어나요. 대박이잖아요. 제가 일찍 안 자는 날에도 알람 없이 8시면 눈이 떠지고 늦잠을 자도 9시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루에 두 알 정도 먹으면 되는 건데 제가 아침을 먹고 나서 요걸 먹어주거든요. 지금 한 먹은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진짜 하루 종일 피곤함도 없고 그냥 하루 종일 쌩쌩하고 그냥 체력이 남아도는 느낌? 와 이게 진짜 밀크시슬의 찐 효과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비타민 BD 뭐 종합 비타민 다 먹는데도 하루 종일 피로가 안 가신다 하신다면 요거 진짜 추천을 해드립니다. 요거 다 먹으면 큰 걸로 구매할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요거는 저의 단짝 에어팟인데요. 저는 아직 에어팟 1세대 산 게 고장이 안 나가지고 그거 계속 쓰고 있고 요 케이스는 크로우 캐년에서 구매를 했어요. 딱 가서 보자마자 요 그린 컬러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큼 요 그린 컬러로 구매를 했답니다. 그린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쁜 그린 컬러거든요. 진짜 사계절 내내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안 질려. 너무 귀여워. 그 다음에 오늘 썼던 베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픽싱 글로우 쿠션 2호 아이브리. 제가 요즘에 쿠션 제품들을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광고제의가 좀 많이 들어와서 되게 많이 써봤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만족스러웠던 컬러감과 사용감이라서 제가 진짜 잘 써요. 요게 진짜 밀착력도 되게 좋으면서 컬러감이 너무 동동 뜨지 않는 그런 핑크 베이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옐로우 베이스가 아닌 딱 예쁜 상아빛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만족하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수정 화장 아이템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패드 케이스거든요. 그냥 제가 잘 쓰는 패드를 넣었어요. 이렇게 한 한두 장 정도 넣었고요. 여기 안에 든 패드는 토니모리 모찌 토너 패드를 넣었거든요. 외출을 장시간 하게 되면 계속 베이스를 올리기만 하면 피부 화장이 되게 두꺼워지기도 하고 피부가 건조해져가지고 쩍쩍 갈라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또 그렇다고 미스트를 들고 다니기에는 미스트 너무 커. 그래서 저는 이런 토너 패드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패드도 보습력이 좋은 걸 가져가야 이걸로 닦아내고 그 위에 뭘 안 쌓아도 안 건조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딱 보습력이 진짜 짱짱한 제품이라서 이걸로 피부 화장을 벗겨내면서 보습을 채워주고 그 위에 또 바로 올려주면 진짜 화장을 새로 한 것처럼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요거는 정샘물 스킨 루더 팩트입니다. 요거는 좀 장시간 외출 말고 짧게 짧게 외출을 할 때는 지우는 것보다 그냥 기름기 올라왔을 때 한번 눌러주는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요게 일반 팩트 타입인데 엄청 건조한 느낌도 안 들면서 촉촉하게 올라가는데 유분기는 잡아주고 또 요철 부각도 안 시켜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외출했을 때 글로우한 쿠션 많이 쓰고 시간이 지나면 좀 기름감 같이 도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 요거를 그냥 이렇게 발라서 얇게 톡톡톡톡 해주면 이런 유분기 같은 게 확실하게 잡히거든요. 근데 또 피부가 건조하지 않아서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보통 메이크업 할 때는 파우더 제품을 많이 쓰는데 외출할 때는 파우더 제품이 좀 흩날리는 제형이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에는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다닐 때는 이런 팩트 제형을 들고 댕깁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미니 파우치 안에 든 건데요. 이건 이제 색조 제품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즐겨 바르는 립 조합이랑 생얼 때 바르는 립이랑 뭐 블러셔까지 다양하게 들고 왔거든요. 우선 여기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뷰러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디어달리아 뷰러인데 제가 뷰러를 왜 들고 다니냐면 일단 외출을 하면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요즘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아무리 속눈썹을 짱짱하게 올려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처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영상을 찍을 때나 사진을 찍을 때 속눈썹이 처지면 되게 인상이 흐릿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진 같은 거 찍기 전에 이걸로 한번 속눈썹을 찝어주고 사진을 찍으려고 얘를 늘 챙겨 당겨요. 얘가 되게 단단한 타입의 뷰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용할 때는 이때까지 좀 부드러운 뷰러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손에 잘 안 익는 거예요. 그래서 좀 쓰기 힘들었는데 얘가 이렇게 입이 좀 넓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속눈썹을 완전 빠짐없이 다 찝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또 한 달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손에 익기도 하고 이게 조금은 부드러워져가지고 요즘에는 뷰러를 이걸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이스를 고치면 요런 데를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블러셔가 날아가기 때문에 블러셔랑 이런 블러셔 브러쉬를 챙깁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페리페라 세팅 컬렉션에서 같이 넣어주셔가지고 있는 미니 브러쉬고요. 에스쁘아 리얼치크업 케어링 코랄입니다. 요즘에 좀 코랄코랄한 거에 빠져가지고 요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진짜 예쁘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하면 진짜 색감 이쁘게 올라가죠. 오히려 피부 톤이 좀 밝으신 분들은 이런 컬러를 쓰면 훨씬 더 예뻐 보인단 말이에요. 훨씬 더 뭔가 얼굴에 생기가 돌면서 되게 뽀용하면서 되게 맑은 느낌. 이거는 봄온라이트부터 봄온라이트가 아닌 그냥 봄웜이나 일반 웜톤인 분들은 무조건 구매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믹순 비건 멜팅 립밤 2호 드라이 로즈인데요. 이거는 립밤인데 컬러 립밤이에요. 이게 드라이 로즈 컬러라고는 하는데 살짝 맑은 코랄 레드 느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웜에 치우친 게 아니라 약간 웜이랑 쿨 그 중간 느낌? 아무래도 컬러 립밤이다 보니까 좀 뉴트럴한 톤으로 뽑아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파운데이션 뿌리할 때 발라도 진짜 너무 예쁘고 제가 메이크업 연하게 한 날 그리고 파운데이션 뿌리한 날인데 조금 생기를 주고 싶은 날 그런 날에 좀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멜팅 타입이다 보니까 그럼 파운데이션 뿌리한 날에 블러셔로 쓰기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에 빠진 립 조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두 개가 진짜 봄온라이트 분들이라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도 에어리 벨벳 체액품템이고요. 이거는 포렌코즈 타투 원더 벨벳 틴트 데이지 컬러예요. 제가 보통 입술 베이스 깔 때 약간 중채도 컬러를 많이 쓰는데 제가 우연찮게 이거를 바르고 그냥 이거를 발라봤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컬러 조합이. 우선 체액품템도 되게 라이트한 컬러감인데 이걸 얇게 바르면 되게 채도감이 높아가지고 밝게는 올라가는데 어딘가 살짝 톤다운된 느낌이 있거든요. 체액품템이 약간 다운 컬러가 많이 섞인 핑크 코랄이거든요. 요 데이지 컬러가 핑크기가 많이 섞인 코랄이에요. 근데 요렇게만 보면 립 조합이 별로 안 예쁘잖아요. 데이지 컬러가 체액품템보다 훨씬 더 밝은 반톤 정도 밝은 듯한 느낌의 코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발랐을 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이제 또 봄이기도 하고 이런 밝으면서 라이트한 컬러감의 틴트 찾는다 하신다면 진짜 요 두 조합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체액품템 있다? 그러면 이거 데이지만 구매하세요. 이거 데이지 진짜 예쁘거든요. 또 제가 진짜 여름철에 너무 잘 썼던 그런 틴트라서 너무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의 외출 가방을 한번 털어봤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